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김치와 청국장이 탈모 치료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한국대학교 연구진에서 발표를 했고요. 김치와 청국장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탈모가 있는 남녀 23명씩을 대상으로 4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진행한 실험에서 모발 개수가 85.98개에서 91.54개로 증가했대요. 한 6개 정도 증가했네요. 그리고 머리카락 굵기 역시 0.062mm에서 0.066mm로 굵어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차이 나이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유산균이 혈액 내 기름 성분을 줄여줘서요. 말초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두피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유산균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첫 근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병원에 처방전에 보면 유산균이 섞여 있는 경우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처방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성견 지명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나 봐요. 저도 유산균을 좀 처방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탈모 치료약 하루에 한 알 먹는 것도 되게 번거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가약들이 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챙겨서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한번 첨가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실험이 있었으니 한번 참고해보자. 이 정도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